자, 오늘 금요일 여러분이 또 가장 사랑하는 게스트 분 모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오늘 또 파시옹이 굉장히 그러니까, 또 파시옹이 저 파격적이네요. 프렌치 스타일. 프렌치.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인플레이션 이제 지난주 뭐 하여튼 몇 번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이제 인젠 인플레이션이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우리의 투자 전략 같은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오늘 좀 소개를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근데 조금 더 그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1부, 2부, 3부로 가면 되잖아요. 뭐. 네. 근데 제가 좀 준비가 되면 네. 그때마다 하나씩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뭐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1차 분기는 해산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1차 분기는 해산을 해라? 네. 또 19금이야. 19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자, 지금 빨리 해산하세요. 자. 그 동학 개미 운동 해산하랍니다. 예. 그 어떤 의미냐면 뭐 동학 농민 운동도 사실 1894년 1차 봉기가 3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네. 상당한 성과를 거뒀죠. 그래서 5월에 해산해요. 뭐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음력이긴 한데. 네. 그게 이제 뭐 그거하고 같이 본다고 한다면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주가 지수가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평소에 주식을 안 하시던 그냥 개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네.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역사적 사례가 한 나라의 주가 지수가 떨어진 건 다시 회복을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V자든 U자든 뭐 나이키든 뭐든 뭐 그동안에 이제 회복 못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한 나라의 주가 지수는 회복하더라.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 주가 지수로 들어간 거거든요. 종목을 네. 뭐 평소부터 고르고 들어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아, 올라갈 거라는 예상 하에. 예. 네. 근데 이제 이미 코스피가 2000을 왔죠. 2000까지 왔고. 뭐 미국의 주가 지수도 전체 하락폭의 이제 3분의 2. 심지어는 몇몇 주가, 전 세계 몇몇 주가 지수는 그 이전 직전 고점까지도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주가 지수가 떨어졌던 거는 과도하게 떨어진 거는 회복한다. 라는 거는 소정의 성과를 달성을 한 것이죠. 네. 뭐 동학 농민 운동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조선 왕조에 대해서 이 폐정을 이제 개혁하라라는 걸 요구를 했고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네. 해산을 한 것처럼 동학 개미 운동도 일단은 뭐 1차 봉기는 해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산할 만한 저 지수에 왔다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나 지수를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주가 지수가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니프티 50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근사한 50종목만 갖고 가자라는 건데 그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요. 그때도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라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 투자자들이 저 앞에 아주 거대한 산 하나를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대한 산이라는 게 뭔가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뭐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그 제가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코노텔링이라는 인터넷 신문사가 있던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기사 하나를 써놓으신 게 영화 속 경제사. 그래서 이제 1971년 6월, 7월, 8월 이 세 달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세 개의 사건에 주목을 합니다. 네. 1970그 이제 기사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5월 19일, 그러니까 오늘이 20일인가요? 22일입니다. 5월 19일 기사로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971년 6월 달에 어떤 게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냐면 베트남 전쟁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됐던
그 1964년 통킹만 사건이 있어요. 예. 미국 구축함이 이제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예. 이제 미군이 북베트남에 그 뭐 전격적인 공습을 펼치고 전면전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 전쟁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1968년에 뭐 이게 이제 한번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북베트남 포함해서 이제 구정 대공습을 일어나면서 미군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아,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끼기 시작했는데 71년 6월 달에 그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게 미군이 조작한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요. 네. 이러면서부터 이게 이제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1969년에 닉슨 독턴 1인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닉슨이 어떤 걸 하느냐면 지금 트럼프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시아에 이제 더 이상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선언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빠지겠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관계만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이제 1969년이고 71년 7월이 되게 되면 6월에는 통킹만 사건.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 다음 달에 6월 달에 7월 달에는 키신저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중국에 가서 주올라이 총리하고 회담을 가졌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야 이거 세상이 뭔가 크게 바뀌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중국의 영향을 미국이 인정하고 미국이 빠지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네. 근데 8월 달에는 드디어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금태환 정지한다. 이건 뭐냐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어내겠다라는 거. 무제한으로 달러. 이제부터는 금하고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달러를 종이 찍어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야 이렇게 되면 화폐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거쳐가 있구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균열이 생긴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겠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베트남 전쟁에서 풀기 시작했던 어마어마한 달러가 풀린 상황에서 여기서 또다시 달러를 마구 풀어대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종이 찍어서 주고 실익을 챙기면서 빠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이죠.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 흔히 가치 투자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분이 이제 현명한 투자자 쓰고 그 76년에 돌아가셨는데 71년인가 쓴 게 마지막 서문을 썼습니다. 4판 서문을 마지막 서문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60년대 후반부터 벤자민 그레이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식 이거 살 게 없다. 그리고 60년대 후반에 뭐 그걸 이제 뭐 그 주식 혁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게 10년짜리 국채금리보다 미국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내려가요. 그 이전에는 그 배당 수익률이 항상 높았죠. 예, 배당 수익률이 높았죠. 네. 이건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채권은 안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를 조금만 줘도 되는데 주식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 배당 많이 줘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60년대 이게 중후반에 바뀝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주식 혁명이다. 주식이 혁명적인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랬다가 지금 다시 이게 배당 수익률과 금리가 다시 역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만한 거는 없다. 네. 주식에 투자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니프티 50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딜 보다 보니까 왜 그게 50종목이냐 뭐 누가 딱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50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50라고 하는 50은 50종목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PE가 50 다 넘었더라는 겁니다. 그 50종목의 평균 보면 예, 대부분 PE가 50 넘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저기 PE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한 20배 정도, 20배가 채 안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다 50이 넘었다고 합니다. 뭐 90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비싼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앞에 이게 칠흑 같은 어둠이거나 또는 거대한 산이 있는 것 같다. 이 어마어마하게 풀려나 미국은 이제 미국의 전략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네들 이거 종이 가져가세요.
종이 가져가고 그 대신에 미국은 실익을 챙기는 거죠. 기축통화국으로서. 거기다가 미국은 아시아에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기면서 이제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 냉전을 만들면서 세계의 질서, 경찰국가로서 군림했던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힘이 빠진 상태로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거기서 저 유튜브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요. 아, 오늘 집중을 못 하겠답니다. 시작하면서 해산하라고 그러셔 갖고 지금 그 말에 꽂히셔 갖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뭐 해산하라고 말씀드릴 거나 저는 그냥 네. 참모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 뭐 네. 제가 뭐 이렇게 하시라고 뭐 그런 권고하거나 네. 뭐 그럴 아니, 근데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왜냐하면 네.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로 전환됐잖아. 3일 그러니까. 연장.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볼 때 참모했어. 야, 항복했잖냐.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수가 정말 이천이 돼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는 거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오늘 뭐 주제를 잡은 게 이게 이제는 그냥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네. 어떤 거는 롱을 하고 어떤 거는 숏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금융 이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장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네. 이게 내가 이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걸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가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이 너무나 네.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사는 거는 일단은 그 매력도는 많이 저하돼 있고 고상황이 끝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주가 지수 상승에만 기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실패한 개미 투자자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2004년에 시작됐던 펀드 열풍. 결국은 나중에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끝났죠. 네. 그때 들어왔던 분들은 주가 지수밖에 몰랐습니다.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알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내가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펀드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펀드 열풍이 불었는데 그게 뭐 적립식도 하고 뭐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까 생각을 하고 계속 적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08년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서 네.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2009년, 10년, 11년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지수 올라갈 거다라는 것만 갖고 투자하시는 거는 미국은 뭐 가능하긴 했다라고 합니다만 미국도 그게 한 10년씩 안 됐던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미국도 아닌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무제한도로 달러를 풀어내면서 주가를 명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랑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달러고 우리는 달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주가지수의 상승에 주가지수의 상승 이거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동학개미운동 이번에 지금 3월 5월을 1차 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1차를 접고 2차를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제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모든 게 한 가지로만 저는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1700쯤에 저 합류하신 분이나 뭐 1900에 합류하신 분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은 지수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가 그런 거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지수 상승에 투자를 하는 방식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다른 방식은 무엇인가? 다른 방식.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옛날에는 롱숏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기관 투자자들이 전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수 인버스들이 다 있어요. 네. 예. 뭐 우리나라 그 저기 상장돼 있는 것도 보면 뭐 코스피 인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 인버스도 있고 미국의 S&P 500 인버스도 있고 다 시장을 숏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뭐 그 할 수 있죠. 이게 일종의 공매도와 비슷한 건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 위험,
앞으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가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이야기한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또다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이런저런 건데 뭐 바이러스의 재확산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 지수가 하락할 위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것보다는 요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기대값으로는. 상승보다 하락? 예, 하락의 위험. 이런저런. 근데 뭐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게 떨어진다, 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망은 다음에 또 기회가 뭐 늘 하겠죠. 근데 오늘은 네. 제가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략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 대응할 거냐. 근데 이제 이벤트가 몇 가지 이벤트 특히 올해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과 미국이 저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위험도 갖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자 수가 미국이 확진자 수의 증가 수가 증가폭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모양이에요. 커브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확진자가요?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아무래도 도시를 다시 재개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파티하더라고, 막. 네? 밤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게 다시 늘어나더라도 우리 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늘어 열자. 전 미국 지금 모든 주에서 다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를 했고 근데 이게 재개를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 다시 문을 또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가 그동안 오듯이 주가 지수의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떤 식의 전략을 써야 될 것이냐. 이런 네. 이야기죠. 나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저처럼 주가 지수의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벤트에 따라서 하락 위험이 있다. 시장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시장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 그것도 뭐 이게 미국을 숏할까? 아, 미국은 숏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또 다른 나라 뭐 어느 뭐 저기 공매도 할 수 있는 인버스가 뭐 있나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주가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숏은 인버스 시장 위험의 관리는 인버스로 한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롱은 뭘 할 거냐? 네. 내가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하는 건 뭘 할 거냐라는 건데 당시에 60년대 70년 초반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세계 질서의 변화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미국의 달러보다도 더 안전할 거야라고 하는 그게 이제 50종목이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사들은. 정말 달러가 현금이냐? 네. 달러가 안전한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 안전한 것이냐? 미국 정부가 저 닉슨이 금태환 정지시키고 마구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럼 저거 종이 아닐까? 근데 기업들은 요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이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마구 찍어낸 달러가 어떤 일들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생명력이 강할 수 있어요. 기업이 국가보다? 네. 화폐는 국가가 찍어내는 거지만 네. 기업은 사실 우리가 그 물건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니프티 50라고 하는 종목들이 뭐 IBM 이런 거. 아. 지금도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우리 뭐 반도체 맨날 이야기하는 네. 종목들. 망한 그 부도난 기업도 있어요. 폴라로이드. 기술주로 보면 이제 제록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월 디즈니나 코카콜라니 뭐 그다음에 GE 뭐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우 케미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니프티 50였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 중반 그 진짜로 중동 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몰려드는 것이죠. 네. 다른 지수에 비해서 이게 두 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가치 투자자들은 다 빠져버렸죠. 근데 이게 이제 중동 전쟁이 생기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마구 뿌려놨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오니까 그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돈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니프티 50 종목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때부터는 가치 투자자의 시대가 와요. 그게 70년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터 린치, 뭐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위대한 투자자죠. 그런데 네. 시대가 만든 영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70년대 후반에 그 70년대 10년 동안 60년대 말부터 저기 내팽개쳐져 있던 가치주를 유럽 다니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골라서 미국의 S&P 500 주가지수보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한 게 7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거든요. 그 피터 렌치는 그래서 자기가 90년대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런 종목이 없다고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만든 영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뭐 채권왕 빌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 70년대 말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서 그 장기 채권을 사서 그 다음에 금리 떨어진 채권이 올라가는 걸 다 향유를 하면서 채권왕으로 군림을 하죠. 요즘은 채권왕을 다른 사람으로 합니다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빌 그로스가 채권왕이었죠. 네. 물론 이제 은퇴 시점에 말로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네. 알리앙치하고 사이가 안 틀어지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제 1993년인가 파만 프렌치라고 파마라는 사람, 유진 파마하고 프렌치 두 사람이 이제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유진 파마는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어요. 이것 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길게 보니까 중소형주와 PBR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중소형주와 PBR 낮은 종목. 이게 그냥 시장보다는 이 종목들이 월등한 수익률을 내더라. 네. 라고 하는 걸 논문을 발표하고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금융 강의하고 그러면 전부 다 이것만 가르쳐요. 전부 다 이것만 가르쳐요. 이것도 이제 시대가 만든 현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60년도 후반, 70년 초반에 사람들이 앞에 어마어마한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 저기 성장주로 몰려든 것이죠. 네. PBR도 높고 PR도 엄청 높은 PR이 50배 넘는 종목들만 다 몰려들고 이건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기업들 살아날지 어떨지 모른다라고. 그래서 그 싸다가 세상이 다시 정상화되고 인플레이션 잡히면서 그 종목들이 쭉 올라가니 93년쯤 되면 야,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PBR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이게 이기는 거네. 라는 학계에서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가치 투자의 시대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대적 현상인 게 이게 지난 10년 동안 워렌 버핏도 그렇습니다만 성과를 잘 못 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시 절로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그만한 종목, PBR 낮은 종목이 아니고 이 가치주라고 흔히 말하는 게 PBR이 그러니까 이제 장부 가치에 비해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네. 우리나라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많은데 그런 종목들로 가는 게 아니고 지난 10년 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람들이 다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이게 패권이 좀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나마 지난 10년간은 그렇게 뭐 극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상당히 극적으로 변화를 하는 게 미국이 달러 찍어내는 게 예전에 양적 완화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차원이 다른 달러를 찍어냅니다. 사람들한테 경제 활동하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급여를 다 이제 달러를 찍어서 줘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역경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견뎌낼 수 있을까? 세상이 망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건데 뭐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차피 낙관적인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다 현금 챙겨 주식시장 떠났죠. 왜 주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낙관적인 편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돈이 될까를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낙관적인 편향에 따라서 보더라도 이게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 성장주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비싼 주식으로 갑니다.
왜 비싼 주식으로 가느냐? 사람들이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해서 주가지수의 상승에 기대서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종목이 이게 달러보다 더 강할까? 달러는 어차피 쭉 지켜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무엇인가가 달러보다 강할 거예요. 금 이런 것도 이제 그 후보에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 찍혀나오는 달러보다 무엇이 강할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제 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이미 그 종목들이 가격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럼 올려놨으면 나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가져갈 거냐. 그렇게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계속 안정되고 금리를 계속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반대로 세상이 균형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뭔가 좀 발산하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뭐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그런 과정까지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거쳐간다고 보면 그때는 이제 비싼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 질서는 또 다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질서는 우리가 이 거대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달러보다는 이 산을 넘어가서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우린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산을 넘어가고 봐도 이런 기업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은 있지 않을까? 그 산을 넘는 동안에 전 세계가 많은 돈을 찍어낼 거고 특히 미국은 많은 달러를 찍어낼 거고 그러면 달러와 현금이 유리한가? 아니면 이 주식이 유리한가? 금이 유리한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좋은 기업을 잘 찍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근처까지 왔거든요. 네. 라고 이제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10개 중에 4개는 빨간색, 6개는 파란색입니다. 네. 이제 이 상황에서 빨간색 애들이 당연히 좀 더 비쌌겠죠. 네. 그럼 지금 저의 선택은 파란에 좀 줄이고 빨간 애로 몰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주식 천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진짜로 그러는 게 네. 이게 이것도 이제 그 논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바이어스에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손실이 덜 나게 만들고 싶습니다. 맨날 계좌를 열어보니까 맨날 마이너스 20%, 30%, 50% 돼 있는 거는 보기 싫고 그죠? 그리고 이제 참 그렇진 않네. 맨날 계좌를 열지 않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빨간 거하고 파란 건데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걸 줄이느냐면 손실 난 걸 줄이는 게 아니고 이익 난 걸 팔아요. 네, 네, 네. 예, 이익 난 걸 팔아서 왜냐하면 이거 또 떨어지면 이런 식의 두려움이 큰 것이죠. 네. 우리 내릴 때 야, 그 또 떨어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익 난 거 조금 이익 난 걸 팔아요. 손실 난 건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해요. 굉장히. 시장이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올라간 거 다 이유가 있고 안 올라간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건데 근데 시장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운전 잘하고 나는 남들보다 강의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편향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을 뭐 아주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 그래, 시장이 오를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샀는데 이건 올라가고 이건 안 올라갔어요. 판다. 안 올라간 걸 파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맞다고 보면. 올라간 게 맞고 안 올라간 것도 맞고. 올라간 거 맞고 안 올라간 것도 맞고. 그러면 이걸 파는 게 아니고 이걸 파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네. 좀 올라간 걸
팔지 마시고 많이 올라간 거 뭐 이익 실현이나 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뭐 저기 떨어질까 봐서 이게 이거 좀 한 5% 10% 났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다시 마이너스 가면 아유 그 내가 그 보기 힘들어라고 해서 그것부터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10% 오른 거 팔기가 참 좋은 게 주변 어디다 얘기하기가 참 좋습니다. 아니야 뭐 크게 이익은 안 났고 한 10% 정도 먹었어. 이러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서 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 내가 그때 그거 사서 그 저기 나는 벌었잖아.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하는 게 또 굉장히 큰 부분이죠. 이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위험이 큰데 네. 그 선택의 뒷면에는 시장을 내가 이제 시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에는 주식 투자 초기에는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시장하고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초기에는 올라간 종목을 파는 것보다 안 올라가는 종목을 아예 안 되겠다 버리자라고 가는. 근데 이게 진짜 힘든 선택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아 내가 잘못했잖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올라간 걸 팔면 그래 내가 잘났잖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인데 떨어진 거 팔고 나면 이게 뭐 더 이상 평가 손이 아니죠. 실현 손이죠. 손절매가 된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살 때 잘못 샀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 초기에 이런 걸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진짜 하나의 내가 잠깐 실수로 뭐 담았다거나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해서 담은 것 때문에 정말 이제 계좌가 깡통이 될 때까지 그것만 가져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근데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타기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매하는 훈련.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다 잘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종목을 선택하면 그 중에 절반은 잘못 선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50% 이상의 확률로 잘못 선택한. 근데 주식이 뭐냐면 주식이 좋은 게 떨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지고요. 올라가는 거는 무한대예요. 이게 주식의 강점이거든요. 아, 떨어지는 거는 떨어져봐야 이제 종이장 내는 거가 끝이고 네. 올라갈 때는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 배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거 그렇기도 한데 떨어질 때 50%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다시 50% 먹으려면 거기서부터 100% 먹어야 돼. 아, 만 원짜리가 5천 원 됐을 때는 50% 반대, 빠진 반대도 건데 있다니까. 아, 5천 원이 만 원 되려면 100%가 올라야 네. 된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주식은 그 저기 뭐 어차피 떨어지는 거 이게 일종의 주식은 그래서 콜옵션 투자와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떨어지는 거는 거기가 한계가 있지 않냐. 올라가는 거 무한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가는 쪽으로 열어주는 것이 물론 두렵긴 하죠. 이거 얼마나 아이고 이만큼 올라갔으면 됐지라고 두렵긴 한데 올라가는 쪽으로 열어놓고 떨어지는 쪽은 자주 닫는 너무 자주 다니면 안 되죠. 너무 자주 다니면 데이 트레이더가 하듯이 하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거 내가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그거를 뭐 6개월, 1년씩 끌고 가기에는 근데 뭐 물론 주식을 투자를 몇 년씩 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기업을 보는 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 자기 본인도 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종목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처음에 손절매하고 아 나 그때 잘못 샀잖아 그거 괜히 사서 근데 왜 그걸 그때 잘못 샀는지에 대해서 본인을 한번 납득시키고 그거는 손절매하고 네. 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때는인가 하여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뭐 게임 어쩌고 막 오르고 또 어디 게임 오르고 나니까 또 안 올랐던 애들 쭉 오르고 이렇게 뭐 순환 장세라고 합니까 그거를?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미련은 버려라. 예를 들면 뭐 게임주 올라갈 때 게임주 딱 먹었다가 딱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딱 끝나고 바이오 딱 해서 바이오 딱 먹었다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 환상으로 주식 투자할 거면 지금 딱 스톱하고 네. 주식을 하지 마시라.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네? 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례를 보면 네? 게임주도 하나 갖고 있고, 바이오도 네. 하나 갖고 있고, 뭐, 통신주 하나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네. 하나. 근데 이제 다 떨어졌다가 네. 하나하나씩 올라가잖아요. 1, 2, 3, 4번 순번 매겨갖고. 그럼 이제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저기 이 말씀 또 드리면 또 시청자들께서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 계단식이거든요. 네.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초기 아주 일부고 그거 지나고 나면 얘가 우량주가 올라가고 나면 부실한 애들이 올라오면 우량주가 야 이거밖에 차이 안 나 다시 올라갑니다. 어 우리도 갈까? 다시 올라오고 어, 이거 이런 식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계단식 상승이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몇 종목만 튀고 올라가는 건 이게 오래 못 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계단식 상승에서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 애들이 지금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지수 상승에 대한 희망은 좀 접고 가자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제를 생각하면 러셀 2000이거든요. 소형주. 네. 소형주 2000 종목들. 요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올라오다가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의 그 가스앤오일 뭐 ENP라고 있습니다. 뭐 개발도 하고 탐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것도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고 있고 유가는 올라가는데도 요금 못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유럽이죠 유럽. 유럽. 유럽이 요게 못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요 제가 보는 뭐 스톡스 50도 그렇고 스톡스의 배당주 30종목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애들인데 이 스톡스 30 해가지고 한번 스톡스 셀렉티브 30인가 그리고 디비던드 30종목 보시면 이 그대로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네.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 네. 그러면 우량주들이 다시 더 가자 이게 네네. 되는데 밑에서 이걸 받쳐주지 못하면 홀로 치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1900 올라오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쳐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사상 뭐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거는 시장이 좀 지쳐가는 야 따라와 제발 좀 따라와 계단 올라와 하는데 얘들이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가던 애들도 지쳐가는 거예요. 이 거리는 크고 거리는 이제 많이 나고 얘들은 못 따라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치고 가던 애들도 불안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단 좀 해산하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셋이만 얘기하는 거야. 네, 오늘 아마 우리 김용 상무님 말씀 쭉 들으셨으면 네. 어떤 얘기인지 뭐 지금 다 당장 8월에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네, 이렇게 한번 시장을 쭉 자세히 보시란 말씀.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화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